everyone. 친구들의 reading buddy 니콜이에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신기한 것들이 참 많죠. 비는 왜 내리는 걸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왜 생기는 걸까? 왜 어떤 동물들은 털이 푹실푹실 많이 나 있을까? 우리 친구들도 이런 궁금증이 늘 있었죠. 이런 궁금증을 잘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책을 읽는 거예요. 이제부터 니콜과 함께 영어로 된 과학책을 읽으면서 우리 주변의 동물이나 식물 또 자연현상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나가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 우리의 책 읽기를 도와줄 단어들 먼저 배워봐야죠. 나와라, words! 오늘의 책은요, 동물의 fur, 털에 관한 거예요. 자,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있어요. 물에 사는 물고기도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아지, 고양이, 말 같은 동물들도 있죠. 이 중에서 강아지, 고양이, 말 이런 동물들을 포유류라고 불러요. 포유류를 영어로는 mammals. mammals. mammals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mammal, 포유류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온몸에 털이 덮여 있다는 겁니다. 털을 영어로 fur, fur, fur. 이렇게 몸이 털로 덮여 있으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따뜻한 warm, warm, warm. 그리고요, 털은 몸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동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한대요. 안전한 safe, safe, safe. 그럼 포유류 중에선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산에 가면 나무에서 볼 수 있는 다람쥐도 포유류의 한 종류입니다. 다람쥐, squirrel, squirrel, squirrel. 다람쥐는요, 자기 꼬리를 감싸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대요. 감싸다 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wrap, wrap, wrap.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들 함께 따라해 볼까요? mammals, mammals, fur, fur, warm, warm, safe, safe, squirrel, squirrel, wrap, wrap. 자,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도 배웠으니 이제는 함께 책을 읽어봐야죠. Let's read the book. 짜잔! 바로바로 오늘의 책입니다. 책 주변에요. 폭신폭신폭신 포근한 털이 막 둘러싸여져 있어요. 우리 책의 제목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Fur. That's right. Fur. Fur. This book is written by Ian Douglas. Ian Douglas라는 선생님이 이 글을 써주셨어요. So, what is fur? 친구들, fur이 뭐예요? 그쵸. 이렇게 털이 북실북실 동물의 털을 우리가 fur이라고 합니다. There are many animals that have fur. For example, here. What is this animal? Yes, it's a cat. 우리 친구들 고양이 본 적 있죠? Have you touched a cat? 고양이 만져본 적도 있어요? 고양이들은요, 털이 보들보들하고 짧은 고양이도 있지만 털이 긴 고양이도 있고 만지면 털이 많아요. 또 친구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는 강아지 같은 동물들도 털이 많죠. 이런 동물들의 털을 fur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책에서 고양이 말고도 다른 fur, 털을 가진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겠죠. 어떤 동물들이 fur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Ah, look at that. You can see the fur again. 여기도 그 털이 막 있고요. And what are these? 여기 귀여운 동물들은 뭐예요? Yes, these are raccoons. 눈에 이렇게 가리게 한 것처럼 너구리죠. 너구리도 털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이 너구리들이 뭔가 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여기에 글씨가 나타날 텐데 아하, 오늘 책의 제목이 다시 한번 나오네요. Can you read it again?
Yes, f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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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동물들이 fur을 가지고 있고, 동물들은 왜 fur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Now, look at the first page. 우리 친구들, 우리 동물원 가면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어요. 그쵸? 여기 보니까요, almost all mammals have hair 이라고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친구들, 이런 동물들 본적 있나요? Well, especially this one. 이 동물은요, 라마라고 부르는 동물입니다. You can see that llamas have long fur, 되게 긴 털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뭐 호랑이나